안녕하세요. 옥천 참기름 마약관 참기름 장인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밥을 해서 드시면 좋다고 하는 가모트밥, 요즘 인기죠. 맛은 귀리보다 부드러운 느낌이고 고소하면서 톡톡 터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 고소한 맛까지 느껴지는 맛입니다. 밥이 보약이라고 하죠. 식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톡톡 씹히는 맛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점심밥은 제가 했는데요. 하얀 2021년산 나주쌀에 호라산밀 카모트를 같이 넣어서 쌀밥을 했습니다. 효능이 대단하다고 입소문 나서 많은 분들이 드신다고 하는데요. TVE에도 소개가 많이 된 쌀입니다. 부드러운 맛, 쫀득한 맛, 고소한 맛이 있어서 점심밥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카모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원시 곡물입니다. 호라산 밀의 한 종류로 현미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집트 제18왕조 12대 왕인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최초 발견되었고요. 약 4000년 동안 무덤에서 살아남아 생명의 씨앗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카모트는 현재 캐나다 서부와 미국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가장 건강한 식품 50가지에 선정된 곡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 셀레늄 포함, 다양한 미네랄, 단백질, 오메가3,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아 슈퍼 곡물로 불립니다. 카모트에는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모트에는 현미의 3배 이상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늦춰주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건강과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카모트를 넣어 밥을 지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카모트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해 혈당 관리를 돕습니다. 혈당 지수가 40으로 현미보다 훨씬 낫습니다. 카모트에는 망간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습니다. 면역 기능 증진, 열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카모트에 포함된 아연과 망간은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80g입니다. 과다 섭취 시 탈모가 생기거나 설사나 구토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하루 권장량인 80g을 지키면서 드셔야 좋다고 합니다.